타락의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은 타락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합니다. 평화롭던 행복하던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먼저 하와에게 다가오지요.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누구든 타락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즉 교만이죠. 오히려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파괴자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쉽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을 바르게 깊게 충만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짐승 중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누구의 통치를 받아 쓰임을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험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것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빼고 더함으로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공격은 말씀을 가감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여러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말씀 불순종이 곧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보였습니다. 점점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자 아담도 먹었습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은 있어도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자 모두 핑계만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워서 먹었고 여자는 뱀이 끼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핑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무엇이 잘못되면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역시 핑계합니다. 잘못되어진 일 앞에서 좋은 모습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각각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심판 역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그 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벌을 달게 받으면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에덴 동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타락 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사의 교훈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성장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가인과 아벨의 삶을 무엇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자와 실패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다고 다 가인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먼저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7대손 에녹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